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주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에 음악을 올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동영상에 첨부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어플을 보면 참 좋은 어플이 스마트폰 좋은 어플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음악을 뭐 만들 수도 있고 어플을 이용하여 뭐 연주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제가 음악을 이렇게 만든 거를 동영상에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넣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여기는 참새들 많네. 여기는 느즈리 오름 주차장이 있습니다. 느즈리 오름 주차장이 있고요.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고프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왜냐면 단추 눌러가지고 끄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리모컨을 구입했어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자,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진 않는 것 같은데. 생명과 사랑의 길, 느즈리 오름 산책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느즈리 산책로. 느즈리 오름 산책로입니다. 함께 걷고 싶은 길. 저는 또 이 카메라하고 이거는 또 하나 SJ9000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조 역할로 이제 사진만 찍을 때 화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진만 찍을 때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고프로 6를 많이 찍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저의 동영상 안에 음악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쉬운 어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접 만든 음악을 내 영상에 넣는다. 생각만 해도 되게 멋지지 않나요? 남의 음악을 뭐 넣는 것도 뭐 무료로 이렇게 넣는 것도 있긴 있지만 내가 직접 내 입맛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영상에 직접 넣는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느즈리 오름인데 오늘 느즈리 오름 오려고 온 게 아닌데 저는 또 영상을 지금 영상 찍은 거를 컴퓨터 가가지고 음악을 직접 만들어서 음악을 직접 영상에다가 첨부해보고 만들어서 지금 영상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동영상에 음악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요게 녹화 버튼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녹화가 되는 거고요. 또 A, B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동영상에 이제 음악을 첨부하면 나만의 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음악 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에 드라이버 있잖아요. 드라이버에 저장을 해가지고 드라이버에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음악 파일을 깔아서 이제 그 음악을 동영상에 첨부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